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보람찬 하루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봅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건축법을 공부했는데요. 건축법상 그 중요한 내용으로서 여러 가지 용어의 정의를 공부했고, 그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분류 이런 것들을 공부했었잖아요. 복습 차원에서 한번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몇 가지 한번 체크하고 들어가죠. 자, 지난주에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서 공동주택을 공부했죠. 공동주택은 종류가 몇개 있었는가? 바로 네개 있었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렇게. 이때 아파트 뜻은 좀 알고 계셔야 되죠. 아파트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개층 이상인 주택입니까? 그렇죠. 5계층 꼭 아시고, 그다음에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4계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그한 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연립주택이고, 이하인 주택은 다세대주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다중주택, 다가구택, 이것은 단독주택의 종류에 속한다 그랬죠. 자, 그런 것들을 잘 비교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층수 산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할 때는 지하층은 층수 산정 시 제한다, 포함한다. 제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그 건축물의 층수는 건축물의 높이를 측정해가지고요. 높이 몇 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합니까? 4미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의 각 부분에 있어서 층수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건축물의 층수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 본다.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이런 것들 좀 체크해서 잘 정리해 두시라고 그랬죠. 먼저 건축법상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 행위를 말한다고 그랬죠.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그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안에서 그 이출을 옮기는 행위, 이걸 이전이라 했고요. 그때 주요 구조부는 뭐냐? 주요 구조부는 약자로 내기, 바보, 지추해서 내력벽, 기둥, 바닥, 포, 지붕틀, 주계단을 말한다. 그러나 바로 최하층 바닥이라든가 작은 보라든가 사익기둥이라든가 차양, 옥의 계단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초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 이런 걸 공부했잖아요. 준 초고층 건축물 이런 것들을 공부했는데요. 먼저 고층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층수가 몇층 이상인 겁니까?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이다 그랬죠.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그 건축물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그랬고요. 준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을 제한 건축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45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25페이지 건축법 보겠는데, 자, 그래, 이 건축법상 적용 대상 건축물, 이 건축물을 주어진 대지 안에 따 이렇게 건축을 하려 한다. 대지에다가 이 건축물을 건축하려 한다. 그럴 때 바로 절차에 의해서 건축을 하겠죠. 그러한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 합니다.
건축물 건축 절차. 자, 여러분이 이 건축물을 건축하려 할 때는요, 우리 일반 국민들은 이 건에 대해서 미리 행정관청에게 건축허가 신청서 내가지고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건축을 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원칙이고요.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나 그 건축물 규모가 좀 적다. 그러한 것들은 허가 대신 건축 신고를 하고 신고서 내서 요건 맞다. 그러면 신고 수리권자가 신고 수리해서 바로 신고증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건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축을 하게 될 때 우리 일반 국민들은 허가 대상은 허가 받아서 신고 대상은 신고하고 이때 신고 대상이 뭐냐 이걸 우리가 오늘 체크할 거예요. 그래 신고 대상을 특정해 놓고 이건 신고하고 건축을 해도 되고 이거 아니면 허가 받아야 됩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허가 대상이다. 그리고 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행정청이다. 행정청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 국가가 국가 소유의 건축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축물로서 뭐 시청 건물이라든가 또 국가 소유 여러 가지 건축물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바로 공용 건축물에 합니다. 공용 건축물. 공용 건축물에 하는데 이런 공용 건축물은 특별한 예, 특례를 두고 있어요. 우리 일반 국민들이 건축할 때의 절차와 약간 다른 특례를 두고 있다. 특별한 예를 두고 있다. 그래 우리들은 이렇게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 신고해서 허가 대신 신고해서 신고증 나면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는 자기들 공용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허가 신고 대신에 그 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공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건축허가권자하고 협의하면 돼요. 협의. 건축 공용 건축물은 건축 협의를 합니다. 이 건축 협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건축허가 신고 다 마친 걸로 간주를 해줘요. 이런 특례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들은 건축물 건축할 때는 건축허가 건은 허가 신청서 허가 받아야 되고 신고 대상은 신고하고 신고증 나면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이때 우리 일반 국민들이요 이 허가 대상 건축허가 대상 건에 대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될 때 유자격자인 건축사 같은 분들한테 건축 설계 도서를 의뢰해서 뭐 돈 같은 거 주고 받아오겠죠. 설계 도서를 도면을 받아오겠죠. 도면 받아서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요건 불비해가지고 불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준비 비용을 날리게 되죠.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요. 자, 이 허가 대상권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에 미리 이 대지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요. 이 대지에다가 바로 이런 용도의 건축물을 법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지 또 건축을 하게 될 때 허가를 받게 한 그 준비액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그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걸 바로 건축허가를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바로 건축허가를 받아갈 수 있는지 결정 좀 해 주세요라고 사전 결정 신청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래 사전 결정 신청을 바로 이 안에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것도 허가 대상만 이 허가 대상은 층수가 보통 3층 이상이면 허가 대상이 돼요. 그리고 도시에 있는 땅에다 건축할 때는 주로 허가 대상이 됩니다. 층수가 3층 이상이다 그러면 일단 허가를 받아야 될 대상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허가 대상 건축물 건축하는 자는 미리 바로 누구한테 이 사전 결정을 신청하느냐 바로 그 지역의 건축허가권자
건축 허가권자에게 사전 결정을 신청해 보는 겁니다. 이때 사전 결정을 신청을 하게 될 때에 바로 필요하면 바로 이 건축물의 그 건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닿으면 심의도 동시에 한번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함께 할수 있어요. 사전 결정 신청할 때에. 그리고 이게 교통 유발 시설의 경우는 이 건축물로 건축이 되면 그 지역에 교통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검토받게 되는데요. 이걸 교통 영향 평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교통 영향 평가 대상. 그런 교통 영향 평가 대상권에 대해서는 교통 영향 평가서의 그 신청도 함께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동시에 사전 결정 신청할 때 허가권자한테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땅이 지금 준비해 놓고 있는 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이 대지가요. 만약 농지다, 또 산지다, 뭐 하천이다. 그럴 때는요, 바로 이 농지법상 농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동시에 낼수 있고요. 산지갈법상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기 위한 서류를 동시에 낼수 있고요. 하천법상 하천전용 허가를 받기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 동시에 서류를 다 준비해서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렇게 형질 변경을 해서 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런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도 동시에 바로 낼 수가 있어요. 그래, 이런 서류를 동시에 준비해서 쫙 허가권자한테 제출하게 되면요. 허가권자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허가권을 쥐고 있고,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 협의를 해요. 협의청이 들어가면 바로 15인의 답을 줍니다. 그래서 이 허가권자가요. 그래, 이 대지에 따라 이러한 용도의 건축물을 이 정도의 규모로 건축을 할수 있고요. 허가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결정해서 통지를 해줘요. 통지를 받게 된 자가 아까 사전 결정을 신청했던 자가 A로서 A가 이 허가권자로부터 사전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늦어도 정식으로 2년 이내 바로 건축화를 정식으로 신청해요. 이렇게. 그래, 건축 허가를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2년 이내 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전 결정 통제했던 건 있죠? 그 건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고 나서 건축화를 신청하게 되면 허가를 받아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2년에 신청하게 되면 바로 건축화를 받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건축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건축 허가를 받았다면요. 이렇게 건축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요. 여기 건축 허가 신청할 때요. 건축 허가 신청서에다가 건축 허가 신청서에다가 바로 설계 도서를 첨부해서 내죠. 설계 도서. 이걸 첨부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허가 신청서를 낼 때는요, 이 대지 있죠? 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서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대지, 자기 땅이어야 되겠죠?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서 내죠. 그런데 외형적으로 이 대지 소유권 있잖아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도 일정한 요건만 충족시키면 건축가 신청해서 건축가를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도 건축가를 받아갈 수 있을까? 그걸 이따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축가를 받았다. 건축 허가를 받았다면 바로 허가를 받아갔던 그자는 2년 이내
공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공사를 착수해요, 이렇게. 근데 공장 있잖아요. 허가를 받았던 건이 공장이다. 공장은 준비할 것도 많고요. 규모도 크지 않습니까? 이 공장은 외조로 3년에 그 공장 건축을 하겠느라고 건축을 받았다면 이것은 외조적으로요. 규모가 크니까 3년을 줘요. 3년 이내 착공을 합니다. 공사를 착수한다. 이걸 착공을 하죠. 착공. 그래, 이 건축허가 떨어지면 공장 빼고 나머지는 2년에 착공에 들어가고요. 공장은 3년에 들어가요. 다만 이 기간 내에 들어갈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그러면 이 착수 기간을 1년 연장받을 수 있어요. 연장. 그래, 연장을 못 받았다면 2년, 공장 3년에 들어가야 돼요. 이때 착공할 때는요, 공사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착공 신고를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착공 신고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하면 돼요. 착공 신고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공사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만약 이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았다면 이 허가권자께서는 자기가 허가 내렸던 건축가를 반드시 취소를 시켜서 아웃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취소를 시켜야 돼요. 취소를 면하면 기간 내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 이 건축가 취소를 당하지 않게 해서 기간 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사에 들어갔구만 건축자금 조달에 어림이 있어서 공사가 부진하고요. 공사 완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그때도 건축허가를 취소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 이때 이 착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또 어떨 때도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건축허가를 받았다.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하기도 전에 이 건축허가를 받았던 이 대지 있잖아요. 대지 소유권을 바로 경매라든가 공매로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면 자기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상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 착수가 좀 곤란하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럴 때도 이 건축을 취소시켜버립니다. 자, 일단 취소당하지 않고 들어가게 됐다 합시다. 공사를 들어가게 되면 이때 공사를 할 때는 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건축공사 막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이 시공을 하게 될 자에게 이 건축주가 A였다. A가 바로 시공할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이 설계도서 주고요, 공사를 좀 해달라고 돈 주고 맡기죠. 이때 공사 시공자가 설계도서를 건축주로부터 넘겨받아가지고 바로 계약의 내용대로 설계도서에 맞게 공사를 하죠. 이때 이 공사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는가라는 것을 감독할 수 있도록 공사감자가 지정돼요. 그래, 공사감자가 지정이 되어서 감독을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 성실하게 이 공사가 진행된다, 그러면 뭐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요, 이 공사 시공자가 공사를 그렇게 성실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바로 그럴 때는 이 공사 감자는 이 공사 시공자에게 바로 공사를 똑바로 해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공사 시공자의 위반된 사항을 알게 된 공사 감자께서는 위반된 사실을 바로 누구한테 알려주냐? 건축주한테 알려줍니다. 얘한테. 그리고 이 시공자에게 똑바로 해라라고 계속 시정을 요구해요. 시정을 요구했는데 끝까지 말 안 듣고 밀어붙인다. 그러면 정식으로 문서를 보냅니다. 이 시공자한테 똑바로 하지 않으니까 공사 중단하세요라고. 공사 중단해라 했는데 막 밀어붙인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겠죠. 이 공사란 게. 그래서 바로 그러면 또 부실공사가 돼서 붕괴되고 난리납니다. 그랬을 때는 바로 이 공사감자, 이 공사시공자가 말을 안 듣고 계속 밀어붙인다 그러면 바로 이 공사감자는 그 위반된 사실을 허가권자한테, 예, 행정관청이죠. 허가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버려요. 그러면 허가권자 행정처분 내려가지고 공사 중지해라 뭐 한다든가 형사 고발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자, 만약 이 공사 시공자가 원만하게 잘 성실 시공해서 진행을 하게 됐다 그러면 공사 감자는요, 공사가 중간 정도로 이르게 됐다 그러면 감리 중간 보고서를 작성해서 건축주한테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공사 끝났다 그러면 공사 완료에 따른 완료 감리 보고서를 작성해서 바로 건축주한테 줘요. 그리고 공사 다 끝나면 이 시공자는 이 건축공사 다 끝났습니다. 이걸 넘겨 받아가세요라고 다시 건축주한테 인도해요. 이제 바로 건축주라는 A라는 사람이 공사가 다 끝났다 그러면 그걸 넘겨받아서 이제 사용을 하거나 사용을 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 사용을 하거나 사용을 하게 하려면 이 건축공사가 완료될 때요, 막 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이 허가권자한테, 이 친구가 허가받았던 그 허가권자한테 바로 이거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좀 내주세요라고 사용승인 신청을 하게 돼요. 그래, 이 사용승인 신청은 건축공사가 다 완료된 후에 하는 거죠. 완료된 후에 누가 하느냐? 건축주가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느냐? 바로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합니다.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누구? 건축허가권자한테. 건축허가권자한테 하게 되면 이 허가권자가 바로 7일 내 검사를 해요. 검사에서 바로 이, 봐보세요. 이 사용승인 신청서가 허가권자한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용승인 신청서에 따르면 공사 감리자께서 공사 완료에 따른 완료, 공사 완료에 따른, 공사 완료에 따른, 완료에 따른 완료, 감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건축주한테 줬거든요. 그걸 이 건축주한테 줬단 말입니다. 그걸 첨부하고 감리할 보고서 첨부하고 공사 다 끝났다는 도면과 서류,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한테 사용승인을 신청해요. 그러면 이 허가권자께서 7일에 들어왔던 그 서류들, 또 그 공사가 설계 도서대로 시공됐는가 이걸 검사해가지고 합격하게 되었다, 합격하게 되면 사용이 됩니다라고 사용승인서를 내줘요. 사용승인서를 건축주에게 교부해 주면 그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승인서를 내줬던 그 허가권자 있죠. 허가권자인 뭐 그쪽에 세종시다 그러면 특별자치시장, 제주도에 있다 그러면 특별자도사, 팔도 내 시의 시장, 군의 군수, 서울특별시 육대광역시에서 자치구청장, 이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께서는 바로 그 건축물에 대한 이용상태, 소유상태 이런 건에 대해서 바로 여러 가지 사항을 기재 정리합니다. 그걸 건축물 대장에다 하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에다 신규 등록을 해요. 그런 것을 신규 등록해서 건축물 대장을 기재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신규 등록했던 이 건에 대해서 이 특시장에서 구청장께서 관할 등기소장한테 이거 소유권 보증등기 해주세요라고 촉탁 등기는 못해요. 자, 신규 등록건에 대해서는 촉탁을 할 수는 없다. 신규 등록, 소유권 보증기 신탁, 그 촉탁 등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쭉 우리 건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같이 보면 452페이지. 자, 건축물을 건축해가지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체크해드리면 그것만 딱 보세요. 자, 어디로 보느냐. 그 제2절. 제2절 보면 건축물의 입지와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 그따 제목에 따라 줄 것이고 나머지 통과하고 저 밑에 사전결정 대상에서 밑에 줄 건축가가 대상 건축물 마지막에서 두 채씩 있죠. 450 있죠. 건축가 대상 건축물 그따 줄 거예요. 건축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건축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건축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떤 거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묶어쳐요. 자, 그거 꼭 읽어두셔야 돼요.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 건축법이라든가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알아볼 수 있고요. 건축가를 받게 하여 신청자가 고려할 사항을 바로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전결정 신청은 임의적이에요. 여러분이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하고자 할 때 꼭 사전결정을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고 바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입니다. 이거 절차 거치 않고 바로 건축허가 신청을 해도 돼요. 바로 이것은 꼭 필수로 건축이 아니라 임의적이다. 이것도 좀 봐두시고요. 허가 대상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 신고 대상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누구한테 하냐? 허가권자한테 한다는 거. 그러면 허가권자가 누구냐? 허가권자에다가 딱 네모 쳐봐요. 그리고 나서 페이지를 하나 써놓으세요. 바로 454페이지 있어요. 이따 봅니다. 바로 454페이지. 그러면 건축 허가권자 해가지고 원칙 454페이지 봐보세요. 원칙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의회, 특별시장, 광역시장 얘네들이 7명이 나오는데요. 7명을 허가권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네들한테 바로 건축을 신청할 수 있어. 그래, 그 7명 중에는 도지사 안 나옵니다. 도지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건축허가권자 아닙니다. 그래, 팔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있죠. 이 팔도 내에서 도지사님이 계시잖아요. 도지사 밑에 각각 시, 군의 시장, 군수가 계시죠. 근데 시에서는 시장이 무조건 건축허가권자고 도지사는 절대 아니에요. 건축허가권자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군에서는 군수가 허가권자지 도지사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결정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한테 해라고 하는데 도지사한테 사전결정을 신청한 거는 절대 없다. 허가권자 아니니까. 근데 시험에 나왔습니다. 사전결정 신청을 도지사한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틀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53페이지 보면 03번 사전결정을 절차해서 가로 1번, 2번, 3번 읽어두세요. 가로 1번 보면 사전결정 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 아까 건축위원회 심의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것도 꼭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2번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그것도 아실 거예요. 이 사전결정 신청에 들어왔던 이 대지가 있는데 이 건축물에 있다 건축물에 따라 대지를 준비해서 들어왔는데 이 대지 면적이 그것도 체크. 대지 면적이지 건축 면적 아니다. 건축 면적이 아니라 대지 면적. 대지 면적이지 건축 면적으로 시험에 나왔어. 그럼 틀려요. 대지 면적이 그다 체크. 환경 영향 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바로 환경에 따라 또 환경 영향 평가법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사업할 때 환경이 나오니까 누구하고 미리 꼭 협의를 해야 되냐? 이 허가권자께서 바로 누구하고 협의해서 사전 결정을 해서 바로 신청자한테 주냐? 바로 환경 분야의 장들. 환경 분야라든가 지방 환경관세 장과 미리 꼭 협의를 해야 된다. 그것도 체크. 환경부 장관이지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틀려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환경부 장관 체크. 지방 환경관세 장과 그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허가권자는 이렇게 사전 결정을 받아가지고 그래. 여기다 이런 용도의 건축물을 세울 수 있어. 이걸 입지를 하고요. 그 건축물 규모를 이 정도로 할 수 있어. 그래, 이 안에는 이런 용도의 건축물을 허가받아서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사전 결정을 했다면 그 납도 7일 내 신청자한테 알려준다. 이렇게 돼 있죠. 4번의 1번. 동그라미 1번.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아까 이런 것들 동시에 준비해서 허가권자한테 냈죠. 그러면 사전결정을 해서 통지를 받게 되면 예외라는 사람은 아까 이런 것들을 다 받은 걸로 간주합니다. 그 네 가지를 받은 걸로 간주하는데요. 동그라미 1번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는 다음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 거기 뭐냐 뭣뭣으로 본다 이 말 나오죠. 그래 법 공부할 때 바로 뭣뭣으로 본다 그 말 나오면 뭣뭣으로 의제된다 같은 말이에요. 뭣뭣으로 간주된다. 이 법률 용어로서 세 가지 표현은 같다. 의제, 간주, 뭣뭣을 본다. 이렇게 이것도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박스 안에 들어가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범위로 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건다. 뭐 받아놓으면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사전결정 통지 받으면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간주하고 그 다음에 농지법상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은 건지하고 산지갑상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은 건지합니다. 다만 거기 니은 산지갈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신고 또 산지갈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 신고 산지전용 신고 다만 그 말 보였죠. 그게 또 중요해. 그걸 가지고 또 한번 출제했습니다. 이 산지라고 하는 것은 산지갈법에 따라 산지 관리법에 따라 전국에 있는 산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정말 보존할 가치가 있으면 보존산지 이렇게 지정해서 개발 못하게 막아놨어요. 되도록 개발하지 말라. 이 보존산지, 애의산지를 준보존산지라 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산지는 이와 같이 크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준보존산지, 보존산지 이렇게. 그래 전 국토가 이렇게 생겼죠. 전 국토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합시다. 전 국토는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크게 사용도로 구분 지정해서 이용 관리하고 있다. 사용도 즉이 뭐냐?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사용도식 있죠. 이때 도시적 있고 여기는 이제 도시적이 아닌 지역이죠. 여기는 도시적이 아닌 지역이죠. 그래서 이 산지가요. 보전산지가 여기 도시적에 있어요. 보전산지가 도시적에 있다. 도시적에 있는 보전산지를 가지고 지금 사전결정 신청해서 사전결정 통지받았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허가를 받는 간주해요. 보존산지 경우. 근데 도시역이 아닌 여기 비도시역 여기 농림지역에 보존산지가 있다. 보존산지가 있다. 이 보존산지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사전결정 신청해서 사전결정 통지받았다. 그러면 이 건은 산지갈법상 산지전용 허가를 받는 것 간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존산지 경우는 무슨 지역 안에 있을 때에 산지갈법상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 간주하느냐 사전결정 통지를 받아갔을 때 도시역 안에 있을 때만 이걸 가지고 한번 출제한 바 있으니까 거의 다만 보존산지 경우는 그 보존산지가 도시적에 있을 때에만 사전결정 통지받게 될 때 바로 산지협상 산지정 허가 등을 받은 거 관조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읽어두시고요. 자 허가권자는 이런 이제 금방 그 사전결정 통지받으면 네 가지 법에 따른 것을 받은 걸 한자죠. 네 가지 국산 농아 이렇게 한 게 왔어요. 사전결정 통지받으면 국산 농아를 받은 것 간주합니다. 국토개법상 개발의 허가, 산지갈법상 산지전용 허가 등 다만 보전산지는 도시에 있을 때만 이걸 받은 걸 의지한다. 비도시에 있으면 받은 걸 의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농지법상 농지전용 허가, 하천법상 하천점 허가 이걸 국산 농화 이걸 받은 건다. 무엇을 받아들이면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이거 다 받은 거 간주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일괄 의제 처리하죠. 절차의 관서를 기해 주기 위해서 그때 이런 것들의 그 허가권 인허가권을 지고 있는 그 관계 행정기관하고 바로 협의를 해요.
협의 요청이 들어가면 허가권자께서 협의를 하거든요. 협의 요청이 들어가면 그네들은 15인의 답을 주죠. 2번 15인의 의견을 제시해요.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만약 15인의 의견 제시가 그쪽 관계 행정기관장으로부터 없었다 그러면 바로 협의는 이루어진 걸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죠. 가로 2번. 가로 2번 중에 건축가 신청 의무.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았다. 그러면 몇 년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2년. 2년이란 말도 기억하고요. 뭘 신청해야 되냐? 건축 허가했다 또 합쳐요. 그래, 이렇게 사전결정 통지받으면 2년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만약 이걸 신청하자면 2년이 딱 지나면 이 사전결정 통지 효력은 상실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시험에서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에 착공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틀리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신청해라 이렇게. 네, 건축허가를 신청해라. 이 2년이란 기간 내 건축허가를 또 건축허가에다 줄 거예요.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추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